지금 의사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스플린트를 떼고서 엑스레이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보드 탄다고 좋아했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보드 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넘어져서 제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손을 땅에 짚으면서 오른 손목이 부러졌어요. 손목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힙 쪽에 크게 히마토마랑 브루즈가 생겨 있고요. 제가 오른쪽 갈비뼈도 조금 아파요. 재밌게 잘 탄다고 자만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단을 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제 수술할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레지스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술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9시 반에 수술 스케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이제 피검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검사로 왔어요. 그래서 피검사하고 이제 EKG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doctor's office에서, 그러니까 의사 클리닉에서 이제 팩스를 보내면 수술실에서 스케줄을 잡아서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프리레지스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프리레지스터 하러 왔거든요. 제가 피검사한 지한 1년이 넘어가지고 그거는 유효하지 않아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피검사하고 이제 EKG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널스가 부르기 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프리레지스터 널스가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레지스터한 널스랑 같이 뭐 메디컬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런 거 이제 어세스먼트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EKG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널스가 이제 그걸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하면 이제 그게 제 차트로 가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코비 테스트를 끝나고요. 여기는 셀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본인이 면봉을 코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압해가지고 하는 셀프 테스트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보? 어쨌든 그래서 급하게 이제 테스트를 이제 받고 이제 한 시간 후에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위한 이제 모든 검사는 끝났고요. 이제 약을 처방받았거든요. 진통제를. 왜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좀, 아니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약을 좀 먹으면 덜 아플 것 같아서 처방받은 약을 사러 지금 약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병원에도 약국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여기에 큰 스토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이제 진통제를 처방받은 걸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먹고. 오늘 정말 하루가 너무 깁니다. 파머시에 와가지고 지금 약을 처방전을 주고 지금 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약이 준비되면 저한테 연락이 온답니다. 드디어 집에 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미국에서 수술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먼저는 일단은 그 의사 오피스에 가가지고 진찰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다음에 수술할 병원에 가서 일단은 먼저 등록을 해요. 이제 미리 프리 레지스터에서 등록하고 거기서 또 피검사하고 또 EKG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비 테스트 하러 가고 또 약국에 들려서 이제 진통약 픽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되게 많이 빨리 가네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수술 받는 거 너무 힘들고요. 정말 복잡해요. 그냥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 아이스팩을 얼려놨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부종, 그러니까 약간 스월런 됐어요. 보면은 여기가 손가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뼈가 보니까 뼈가, 그러니까 디지털 레디어스가 그 뼈가 한두 조각 정도로, 두세 각 정도로 이렇게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술을 반드시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게 또 정형외과 수술을 제가 전문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형외과 수술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참 사람 살 일이, 사람 사는 게 정말 모를 일이네요.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될 줄은.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더큰 부상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고요.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자만하는 순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하면서 이렇게 또큰 사고를 제가 대형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이스팩하고 진통제 먹고 그러면 어제보다 더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수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럴게요. 그러면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